자, 이번 시간은 2021년 제1회 에너지관리기사 필기시험 기출문제풀이에 들어갑니다. 제1과목 연소공학부터 들어갑니다. 자, 1번입니다. 고체 연료의 연소 방법이 아닌 것은 묻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1번 미분탄 연소, 유동층 연소, 화격제 연소. 이건 다 이제 고체 연료의 연소 방법이잖아요. 근데 끝에 있는 요 액중 연소. 이것은 기체 연료의 연소 방식인데요. 이것이 나름대로의 이것도 나름대로 두 가지는 고체 연료에서 그래도 개발된 기술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요거 이제 기존 고체 연료 연소 방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액중 연소는요, 기체 연료의 연소 방식인데, 이 경우가 굉장히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 절약성, 효율 매우 높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액면상에 위치한 연소실에서 이렇게 연소를 시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연소가스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액체 중에 미세한 기포로 다 분산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가열하는 기체 연료의 연소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소가스하고 액체 사이에 열교환도 하고 물질교환도 되는 그러한 연소 방식이에요. 그래서 4번 액중 연소는 기체 연료의 연소 방식이다 해서 4번이 정답이죠. 자, 다음 2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 저위 발열량이 가장 높은 것은 어떤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킬로그램에 대한 킬로칼로리. 이 수치를 보면요, 가솔린 10,000, 등유 1,700, 경유 1,500, 그 다음에 중유 1,000.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1번 가솔린이 바로 저위 발열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어떤 열기관의 출력이, 자, 출력이 얼마냐 하니까는 3,000 킬로 와트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연료 소비율이 1,400 킬로그램 퍼 아워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1대에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을 구하라. 자, 이 고체 연료의 그 저위 발열량이 28이라고 했습니다. 28. 그래서 28 메가줄 퍼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 효율을 구하라 했습니다. 효율은 먹은 거 뿐에 나온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3,000 킬로와트 양쪽의 단위로 이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킬로 여기 이제 킬로 개념 이것을 킬로와트라는 개념을 그냥 와트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은 10의 3승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와트라는 건 줄퍼 세크잖아요. 줄퍼 세크인데 퍼세크 초잖아요. 근데 밑에 얘가 이제 아워 되어 있으니까 어느 쪽 한쪽을 아워로 뭐 세그로 하든지 세크를 초로 하든지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세크를 초가 아니라 세크를 아워. 세크를 아워. 아워를 세크로. 그렇죠? 여기 이제 아워 되어 있으니까 아워 개념으로 가져가고 여기다가 3,600을 곱하기로 합시다. 자, 그다음에 요 킬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400 남고, 그 다음에 아워는 위에가 아워로 갔으니까,
아워 하고, 그 다음에 28이라는 것은 어떻게 했냐. 메가줄이잖아요. 예, 1428. 메가라니까 그냥 줄로 하면은 10의 6승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하시면 30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3600, 1400 곱하기 28 곱하기 10의 6승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10의 6승 3개, 3개, 3개.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3 곱하기 36도 이거 없어지고, 그러면 3 곱하기 36. 이거를 14 곱하기 28로 뭐 나눈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얼마야? 0.28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약0.28 나오니까 28%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1번이죠. 1번이 정답이다. 이런 문제입니다.